스님이 옷을 한벌 가져오셨는데요. 해외 직구를 하셨다 그래요. 울리치라고 뭐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울리치라고 해외 직구였는데 동양 사람 몸하고는 안 맞아요. 몸은 맞는데 팔 길이가 굉장히 큽니다. 길어요. 3인치를 줄여야 되는데 3인치를 이렇게 줄이고 나면은 이 무릎선을 대는 선이 밑에가 와가지고 이걸 위로 올려야 돼요, 이렇게. 팔꿈치 거리, 이것을. 이걸 뜯으면 자국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줄일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간단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안 줄고, 소매 재단하는 것만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이건 위로. 훨씬 더 낫죠. 밑으로 줄이려면 엄청, 단축구멍 때문에 또 줄일 수도 없고, 위로, 3인치만 줄이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냥 박아 넘겼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하냐면요. 소매를 재단할 때 이게 3인치를 이렇게 내려서 하면은 폭이 그냥 맞을 것 같네요. 3인치를 잘라내보니 폭이 적은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하면서 좀 늘려주든가 어쨌든가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뜯어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소매 시작하는 선을 이거를 소매 이동선이라고 해요. 소매가 이음새가 없잖아요, 지금. 이걸 이동선이라고 해요. 이동선하고 소매 산하고만 맞춰줘요. 여기에서 지금 소매 재단을 할 건데요. 3인치를 줄이잖아요. 소매 기장을 위해서. 몸판 암호라고 맞아야 되니까, 될수 있으면은, 여기가 몸판 암호라고 맞아야 되니까. 이게 지금 적으면 여기서 늘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몸판에서 약간 찝어주든가. 그래서, 양복 소매 줄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소매도 줄일 때는 이 방법이 제일 쉬워요. 이렇게 줄일 만큼, 여기도 지금 3인치 줄이거든요. 여기도 3인치, 시즈 포함해서 3인치입니다. 조금 더 내려야 되네. 시즈 포함해서 3인치. 지금 이 정도는 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달아도 됩니다. 잘라내서. 손선 표시했죠. 손선 표시만 빼고 뒤집어서 이렇게 놓고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똑같이 양복 소매도 이렇게 하면 제일 쉽습니다. 줄일 때게 재단 저도 처음에는 뭐 재단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정석대로 그렸는데요.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제일 쉬워요. 시접이 포함되는 3인치입니다. 항상 자를 때는 시접을 포함해서 그려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라도 잘라야 되겠죠. 오라도 똑같이.
흠집네. 매일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잘랐으면 그대로 소매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달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올리치라고 해가지고 해외 직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애국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 폼은 전체적으로 여기는 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고칠 때가 어디가 문제냐면 여기 단추구멍 하려 있고요. 구멍 있고. 이걸 잘라갖고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걸 뜯으면은 팔꿈치에 선이 있잖아요. 자국이 납니다. 오싱이 들어갔던 옷이라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그 위로 3인치를 줄였는데 3인치 위로 줄였습니다. 포인트는 여기를 밑을 줄이는 것보다는 훨씬 그 시간도 적게 걸리고요. 이거 뜯고 이거 하려고 그러고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 위쪽으로 줄이면은 훨씬 쉽다 이거죠. 그리고 재단하는 방법은 제가 올려놨고요. 또 옷을 고쳐놓으니까 괜찮습니다. 옷을. 많이 오픈해서 입고 다니는데, 쓰리버튼은 오픈해서 입을 때 하나, 가운데 하나 정도면 잠복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위에 치를 잠그면 세 개를 다 잠그면은 어쩐지 촌스럽죠. 이렇게 하나를 잠그는 것이 보통 위치를 하나를 잠그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 같은데 고쳐내니까 아주 이런 옷은 뭐 청바지든 작업복 바지든 어떤 옷이든지 입어도 좋습니다. 아주 편해요. 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 고쳐내면.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 소매를 위로 올려서 무릎선이 이렇게 입으면은 무릎선이 여기 오잖아요. 지금 제 무릎선하고 맞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소매도 안 울어요. 울리는데 소매 박을 때 파카링을 위에다 좀 줬습니다. 파카링을 안 주면은 그래서 또 딸랑 하거든요. 파카링을 약간 줘가지고 딱 박아놓으면 이렇게 입으면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아주 간단한 옷인데 또 더 쉬운 옷이나 어려운 옷이 있으면 또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